호미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재미요술의 두 가지 레시피가 있습니다. 가사요, 1500년대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글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큰 태블릿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조리법입니다. 1번부터 6번까지 7번까지 나와 있고요. 술향이 아주 진한 것이 검은 기장 쌀 술과 비슷하다. 정원에 담그면 7월에 익는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고운 채 항아리 동의가 필요합니다. 두 번째 소미주. 위는 섬유법주라고도 나와 있습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미리 누룩을 쪼개서 볕에 조여 바짝 말린다 해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. 여름 내내 마셔도 다 마시지 못하니 아주 신기하다고 말한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조리법입니다. 미술, 덧술 1차, 덧술 2차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술맛이 진하고 좋아 거르지 않고 탑주로 마시기에 잘 맞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. 물과 누룩은 넣지 않고 항아리가 가득 차게 술 밑밥만 점차 늘려준다 이렇게 팁도 나와 있습니다. 저울과 겹으로 된 천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